안녕하세요. 개묘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적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이란 함수의 그래프가 이루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그림과 같이 X축과 해당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양쪽 끝점과 가운데의 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든 다음 남은 두 부분에서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적분을 이용한 구체적 예시로서 CT 촬영을 들수 있는데요. 하운스필드 코르맥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기술은 머리의 내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CT 스캔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를 의미합니다. X선으로 머리 내부를 둥글게 자른 형태로 여러 장 찍어 찍은 사진들을 종합하게 되면 머리 내부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적분을 이용하는 구체적 예시 두 번째로 토목공사를 들수 있는데요. 적분을 이용한 유토곡선을 이용한다면 최적화된 도로의 계획 높이를 결정할 수 있고 운반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분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유토곡선이란 공사 시점과 종점까지의 토량의 변화를 곡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배수 구조물, 설계도로, 위 교량이나 터널 등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필요한 변형 계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분의 개념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은 보통 20m의 간격의 측정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측정마다 깎아야 할 토량 인절 토량과 쌓아야 할 토량 인성 토량을 계산한 후 남는 토량 또는 모자라는 토량을 점으로 표시하여 곡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순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를 의미합니다.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의 첫 번째 요인은 연속인 함수는 부정적분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요인은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의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함수 F의 미분의 정의를 바로 적용하여 이 조건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분의 표목값 정리에 의해 x와 x 플러스 h 사이의 값 c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게 되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가게 됩니다. 여기서 함수 f는 주어진 공간에서 연속이므로 이 식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리로 인해 계산이 힘든 리만합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첫 번째 요인은 넓이 계산을 의미하는 정적분의 계산은 대상 함수의 부정적분만 구함으로써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함수의 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을 때 함수 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F와 G 모두 A와 B에서 연속이므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세 번째 순서, 삼각함수 적분의 예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각함수 적분의 예시. 첫 번째로 sin a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1 코사인 ax 플러스 c가 됩니다. 두 번째 코사인 ax를 적분하게 되면 a분의 1 sin ax 플러스 c가 됩니다. 세 번째 탄젠트 ax를 적분하게 되면 a분의 1 ln 시컨트 ax 플러스 c와 같게 됩니다. 네 번째 시커트 AX를 적분하게 되면 A분의 1 ln 시커트 AX 플러스 탄젠트 AX 플러스 C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시커트 AX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코시커트 코탄젠트 X 플러스 2분의 1 ln 코시커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탄젠트 AX를 적분하게 되면 A분의 1 ln sin AX 플러스 C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